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는데요. 자, 2부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여전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쉬어가는 동안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본장에서는 강보합권으로 시작이 된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다우지수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네요. 자, 선물시장 쪽에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간 후에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749포인트 선 0.09%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170선까지 돌파한 상황입니다. 0.29% 상승세 보여주면서 717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유로 FX는 1.17달러 이탈된 이후에 다시 좀 반등하지는 못합니다. 1.16750달러 선으로 0.29% 약세 흐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4달러 중반대가 회복이 되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64.63달러 선으로 0.39% 하락세, 조금씩 이 하락폭을 만회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00달러 이탈된 이후에 1296달러까지 지금 다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보합권까지 조금은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1296.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상승 쪽으로 S&P 500과 나스닥 모두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쪽으로 빠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은 64달러 중반대를 회복을 하면서 다시 후반대를 노려보고 있는 가격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서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과 유로FX,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또 살펴드렸고 전략도 세워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시세 살펴보셨을 때 가격대가 다시 또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자, 골드는 현재 1295달러까지 좀 내려오면서 보합권까지 눌린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골드인데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네, 골드도 역시나 만장일치로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골드는요, 최근에 또 다시 위험 자산 선호 심리로 다시 유동성에 대해서도 참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1300달러에 대해서 뭐 지지 여부, 위아래 쪽으로만 소소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는 골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마스터님도 역시나 다운 들어주셨는데, 골드가 지금 저희가 방송 안에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매도가 맞죠. 네. 네. 사실 이제 최근에 그 유로존 이탈리아 관련해 갖고 이제 달러랑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림이 굉장히 컸었어요. 유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골드가 유로는 떨어지는데 골드는 올라가는 그림의 좀 케이스를 보였었는데 지금 유로가 안전화 국면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달러랑 조금 이제 반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추세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밀리면 장기 포지션이 성립이 됩니다. 미리 언급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지금 이게 이 FOMC 회의 전까지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사가 돼요. 지금 1304.0 지금 정확하게 이제 추세대를 좀 확인하자면 1305예요. 1305 라인을 좀 밀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지금 달러가 강한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되는 상황 속에서 달러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골드 자체도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 속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앞으로 언급을 드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맨날 이제 해외 선물하면은 보통 이제 데일리 매매 하시는 분들은 크게 드셔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왜 이 언급을 드리냐면은 이거 분명히 500T 이상 먹을 구간이 6월 중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방향성은 매수입니다. 매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FOMC 회의 이후입니다. 무조건.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면은 정확하게 12일이에요. 2017년도 12월 12일을 좀 기억을 하세요. 이 12일날 FOMC 회의가 열리고 나서 변곡점이 형성이 분명히 됐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도 강한 지지라인 자체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기 포지션이 그때부터 확실하게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이 지지라인을 못 깰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오늘 데일리도 매도해요. 왜냐? 달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아까 유로를 매도적. 이탈리아 리스크는 지금 해소가 된 상황에서 달러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지지라인은 벗어났으니까. 그러면은 골드는 매도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이제 해외 선물 하시는 신세계 방송 하시는 분들 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장기 포지션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한 200틱, 300틱 스윙 나는 순간. 여러분들 맨날 이제 뭐 손실 나면 물타기 하시죠. 이제 제가 다 알기로는 손실 나면 이거 어떻게든 복구하려고 물타기를 하는데 이게 추세 한번 잘 먹고 하면요. 오히려 불을 태워요. 눌리는 지점에서. 계속 계약수를 늘려가면서 수익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을 좀 연출을 많이 해야지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FOMC 회의가 12일날 열리는데 그때 이제 변곡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돼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저가 자리는 일단은 60에서 70 사이로 좀 보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는데 이때까지는 좀 데일리 관점으로 매도적 접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달러가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FOMC 회의 전까지. 그러면은 회의가 열리고 나서 변곡이 왔다. 그리고 나서 이 추세가 밀린다. 그때부터 이제 장기 포지션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확실한 지지가 밀렸으니까. 시황 있지? 지지 밀렸지. 그때 매수적으로 500T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 생겨요. 제가 왜냐면은 회의 열리고 나서 강한 지지가 밀리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라인 자체가 형성이 돼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라인 자체가. 그럼 이 구간 내가 한 번 더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돼요. 어디까지? 일단은 제일 윗단으로 보고 있는 거는 140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연출이 되려면은 또 이제 매수 추세에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강하게. 왜냐면은 해외 선물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살아 움직이는 장이에요. 변수도 굉장히 많고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장기 포지션을 할 때 조금 손절 라인을 좀 넉넉히 주고 하는 이유는 물은 절대 태우지 않습니다. 물타기는 굉장히 위험한 버릇이에요. 앞으로 FOMC 회의 이후에 이 강한 지지가 넘어간다면은 유로 매수적 장기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거는 좀 필히 언급을 하고 싶어요, 오늘. 왜냐면 제가 이제 신세계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고 이거는 좀 크게 먹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되는데 당분간은 유로 매도적 접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골드 매도적 접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변곡이 올 만한 매수로 다시 튀어오를 만한 시황 자체가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리스크는 지금 다 해소가 거의 웬만하면 된 거고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그 상황 안에서 지금 이 지지라인 자체가 완강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범위 안에서는 데일리로 매도적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기 추세를 좀 그어보도록 할게요. 단기 추세를 좀 그어보자면은 오늘 지지 받았죠. 오늘 지지 받았네요. 지지 받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오늘 고가 자리가 여기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고가 1297점 잠시만 볼게요.
단기 고가 자리가 1298.3인데 여기서 이제 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되는 부분이고 이 레인지가 좀 벗어난다면은 개인적으로 매도적 접근은 데일리로 좀 허용을 안 하고 그냥 관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매도적 접근을 하는 게 더 맞다. 이 정도만 좀 판단을 드리는 부분이고 포지션은 제가 조금 얘기한다 좀 더 이제 해외 시황 좀 본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매도뷰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일단 골드는 오늘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세계 함께 하는 동안에 가격대가 많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가격대 비교 회수하는 가격대 좀 나온 상황인데요. 오늘의 고가 보시면은 1298.3달러였고요. 뭐 방송 안에서도 확인이 된 가격대고요. 지금은 1295.3달러 선으로 계속해서 좀 하방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저가가 1293달러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려간다면 저가를 좀 이탈하는 움직임까지 만약에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골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외신 쪽에서도 여전히 매도, 다운에 대한 의견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코멘트 들어볼까요? 네. 네. 네, 지금 외신 중에서 가장 이제 최신 시간인 31분 전에 있는 CNBC 소식입니다. 네, 지금 기사에서는 이제 골드 가격이 약간의 이제 혼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마켓워치의 그 실시간 이제 속보를 보면은 지금 ISM 서비스 지수가 발표된 이후로 지금 골드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헤드라인 속보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자세한 소식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일보로 지금 들어온 거라서요. 먼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골드 가격이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무역 분쟁부에서 또 국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골드 인기가 하락을 하면서 수익이 좀 더 큰 국채 쪽에 관심이 더 몰리고 있고 또 경제가 워낙에 호조를 보이면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번 주부터 이 고용 지수가 너무너무 좋게 나왔죠.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지금 북미 회담이라든가 정치적인 이슈들조차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느낌으로써 이 무역 전쟁 이슈가 좀 다소 묻힌 듯한 굉장히 큰 위험에도 불구하고 크게 대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면서 골드는 지금 인기를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강달러와 또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상이 거의 이제 확실시 되면서 이제 골드 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1292.74달러 지지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오고 있고 또 예, 현물 가격이고요. 그리고 8월물 같은 경우에는 1296.80달러 지지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5월부터 연준의 그 금리 인상이 기대되는 만큼 골드 가격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또 달러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지금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정학적 이슈까지 이제 불을 지르고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이 아무래도 6월 12일 날에 이제 뭐 FOMC를 앞두고 있는데 거의 이제 금리를 확실시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만큼 아무래도 골드는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락세를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제 외신들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골드에 대한 가격 또 로이터의 또 테크닉 애널리스트에 지금 이제 보면은 1281.76을 여전히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좀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이제 1300선 이하를 밑돌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외신 쪽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이터 쪽에서는 골드가 1281달러 선까지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만큼 1300달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탈이 되고 있는 가격대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압박을 받는 부분은 이번 주 저희가 계속적으로 골드 설명드릴 때 함께 부연
설명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지표 발표도 나왔는데요. 미국의 5월 서비스업 PMI가 58.6으로 나왔습니다. 월가 예상치인 67.6보다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로 PMI 수치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본장에서는 강보합으로 시작이 됐지만 뭐 다우지수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 선물 쪽에서는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 탄력이 이제는 완전히 상승 쪽으로 좀 돌아선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지표 발표도 나왔고요. 마스터님, 지금 지수는 눌림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뭐 이 흐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실까요? 어떠실까요? 아니요. 지지 받는 네. 구간까지 안 오면은 네네.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예.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제가 관망이 많죠. 여러분들. 그 왜 그러냐면은 제가 포지션 하나를 찾으려고요. 포지션 하나를 찾으려고 한 10시간 동안 모니터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톡스타 설명드리면서 하는 편이에요. 지금 지지라인까지 굳이 올 필요 안 오면은 굳이 할 필요성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무리하게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리하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톡스타 이거 그 지금 이 신세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2시간 내에 한정되는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포지션을 설명드리고 예,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5일 관련해서도 68.15에서 들어가는 부분도 이제 주간에 자리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주간에. 이제 오후 2시, 3시 막. 근데 지금 이제 막 이제 8시, 20시에 시작해갖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들어가세요. 이 자리에 들어가세요 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인 자리를 찾으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요.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리가 한 번 뜨면은 그때마다 조금 주간 자리라든가 낮이라든가 그런 시간 자체를 할애받지 않고 조금 포지션을 찾아가는 편입니다. 제가 관망이 이렇게 좀 다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렇게 언급드리는 부분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거예요. 저의 해양마스터는 맨날 나올 때마다 반은 관망이야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굳이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안정적인 자리라든가 안정적인 포지션을 구사할 수 있는 그렇게 포지션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리를 언급드리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 앞에, 모니터 앞에 10시간 동안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리라든가 이런 안정적인 자리를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톡스타에서 여러분들한테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언급을 드려요. 근데 그런 기회 자체가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꼴이에요, 거의. 한 번 내지 두 번 꼴입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꼴. 지속적으로 자리가 나오질 않아요. 제가 본 뷰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관망하는 날도 있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포지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리가 안 보이면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안 해요. 리스크가 있는 장에선. 예. 매매라는 것이 상황이 이어지고 차트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20틱, 30틱 먹기 위한 그런 포지션 자체를 좀 제공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니터 앞에서 제가 좀 많이 고생을 해요. 만약에 이제 예시로 좀 들면은 이제 5월 말에 제가 이제 31일에 이런 포지션을 언급드리기 위해서 이 포지션에 한번 진입한 다음에 불과 12시간 동안 끌고 왔어요. 12시간 동안 끌고 가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만한 당위성이 있는 자리였고 그만한 시황 자체가 연결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지금 매수 보세요. 이렇게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내가 본 거는 65달러까지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일봉사 일목균형표 하단까지 좀 보고 있는 상황 자체였는데 이 자리에서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회장님 여기서부터는 매수예요? 매도예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제 언급을 못해요. 왜냐? 여기는 지켜보는 자리다. 근데 이제 제공드리는 자리는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한테 톡스타로 좀 언급을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시황 자체도 꾸준히 제가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황은 무시해도 된다. 이탈리아 자체는 지금 완화됐으니까 유로랑
달러랑 어떻게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왜 회장님은 무료 톡방에 왜 이렇게 다 많이 말씀을 해주시나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시황을 그렇게 설명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고, 제가 보는 해외 선물의 관점 자체는 포지션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종목마다. 종목마다 일주일에 두세 차례밖에 안 나와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근데 이 두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포지션을 제공한다는 거는 제 기준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단순히 이제 매도적 접근이라든가 매수적 접근이요. 다만 이 두 시간 안에 앞으로의 가능성이라든가 회의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언급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것보다 앞으로의 추세 자체가 어떻게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정도는 제가 신세계에 대해서 언급드릴 수 있지만, 포지션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톡스타를 통해서 좀 자세히 언급드리는 편입니다. 이 점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단한 거 막 맞춘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기가 제 기준이랑은 너무 안 맞은 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구하는 편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이제 오늘 당일 저가죠? 저가가 강하게 이제 5일 관련해서 지지를 받는 그림이 큰데, 여기서 이제 조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조정이 올라면은 이 기준 추세대가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데일리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좀 미리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 내는 매매를 하지 말자.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제 매도를 볼 구간은 지났다. 예, 매도 볼 구간은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이었다. 이 구간 내에서 매수적 포지션을 매도적 포지션을 보면은 안 된다. 여기는 관망이다. 이 정도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영 마스터님이 뭐 신세계 안에서의 그런 시황과 전략을 말씀드리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좀 말씀해 드렸고, 또 평소 실시간 리딩 안에서는 톡스타 안에서 마스터님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 다시 한번 좀 나가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을 하시면은 해영 마스터님 또 거기 계시고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소통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성향, 저희가 또 신세계 시간 여러 마스터님들을 모시잖아요. 그 마스터님마다 좀 다른 성향과 투자적인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시기 때문에 또 마스터님이 자신의 투자 성향과 이런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 안정적인 그런 성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께서 접수를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내일장은 또 현충일로 또 방송이 하루 쉬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해외 선물장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일장에 대해서 전망대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계속적으로 질문 올라오고 있는데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가 6813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6013님 보내신 문자네요.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간 적이 있을까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고점이 아닐까요? 라고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달러 인덱스는 워낙 뭐 다른 종목과 통화적인 부분도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앞서서 EURFX 설명해 주실 때 94라인에서는 EURFX 매도로 좀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참 뭐 참고를 많이 해서 보는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마스터님,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고점이냐 뭐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달러 인덱스가 올해 고점일 가능성이 일단 커요. 근데 올해 고점이라면은 통화 정책 자체가 유로존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이건 확실해요. 근데 유로존에서 서포트 안 하는 상황에서 고점을 예상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통화 정책에서 만약에 ECB가 테이퍼링을 종료한다. 여러분, 테이퍼링 진짜 무서운 겁니다. 미리 언급을 드리겠지만. 지금 신세계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는 게, 테이퍼링 종료를 선언한다면은 달러가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거기는 거의 올 한 해 달러가 고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테이퍼링 종료를 선언을 빡 해야 돼요. ECB에서. 근데 유로 ECB에서 서포트 안 해주고 추가로 연장한다, 채권 매입 좀 더 연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달러가 더 고가 가는 거예요. 왜냐, 서포트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통화 정책이 중요하고 시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달러가 지금 100달러까지 간 적이 있나요? 질문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테이퍼링이라는 정책은
미국이 먼저 2013년도, 14년도 했었어요. 한 번. 테이퍼링이 하고 나서 하기 직전까지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하기 전까지. 왜냐하면 양적 완화의 하나의 신호 출발탄이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유로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존에서 상승 자체가 앞으로 테이퍼링이 종료하고 금리 인상 전까지 상승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돼요. 그러면은 달러는 다시 한번 저가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테이퍼링 종료를 선언한다면은 그 자리가 달러가 고가가 올 한 해 고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점이 저는 이제 왜냐면은 이 시황도 이제 당연히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 통화 정책 달러는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통화 정책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꺼내고 있고 22 유로 반대 통화인 22에서는 어떤 정책 자체를 꺼내고 있고 이걸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이제 제일 그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이 22를 보고 달러를 통화 정책을 봐야 되는데 그 정책 자체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의 해외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그죠? 제가 그래서 강의를 하죠. 지금 정책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정책 자체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정책을 안 보고 이 차트부터 보는 거야. 그럼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생에서 이제 전교 1, 2등 하는 애들도, 여러분들 전교 1, 2등 하는 애들도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교과서 위주로 해요. 교과서 위주로. 여러분들. 그러면 달러는 뭐 보고 해야 돼요? 통화 정책이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정책을 먼저 보고 공부를 하고 이 정책이 무엇인지, 이 정책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일으킬 것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차트 단순히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지금 차트 공부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수학을 시작한다면은 더하기 빼기는 안 하고 바로 미적분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부터 알아야 돼요. 기본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이제 강연회나 무료방송할 때 통화 정책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라고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확인하시라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습득을 해야 돼요. 그럼 뉴스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CB 테이퍼링 정책 결정 전까지 여러분들은 면밀하게 차트를 조금 주시하고 있다가 정책 자체가 뜬다면은 이거는 추세 자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점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톡사 들어와갖고 모르시면요. 그 저한테 물어보세요. 통화 정책 자체 관련해갖고. 이번 주에 한번 제가 무방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무료 방송을 해갖고 정책 자체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설명은 톡사를 통해서 좀 언급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이 기본입니다. 달러랑 유로는. 무조건 기본이에요. 이 정책 안에서 움직입니다. 큰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책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 안에서. 작년에 한 해 2017년도에 제가 유로 매수만 보자고 했던 주 이유는 테이퍼링이 시작한다고 선언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유로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왜 올라가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사람들은. 왜냐? 정책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책의 설명을 꾸준히 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금리 인상 시마다 유로가 계속 올라갔던 이유는 이 테이퍼링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 안에서 하나의 그냥 자리일 뿐이에요. 금리 인상 FOMC 회의는. 그러기 때문에 각본을 짜는 거예요. 다. 아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유로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그럼 이 강한 지지라인이 이렇게 보인다. 이런 것 자체를 제가 설명, 그게 전문가의 그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볼 때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옳은 길로 판단하는 게 저는 전문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단순히 포지션을, 여러분들 여기 매수 들어가세요. 20팀 모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로존의 상황이라든가 미국의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통화 장치 자체가 어떻게 변질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시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해외 선물 시장에서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에요. 해외 선물이라는 게 확률학이에요. 한두 번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확률을 점점 높여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시황 공부를 하는 건데 시황 공부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시황을 기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시황 다 맞지도 않아
근데 무시할 시황이 있고 이거는 추세를 형성할 시황이 있는데 이런 시황 자체를 보려고 판단을 하려고 그렇게 조금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단순히 오늘 추세 생긴다고 이런 거 매도적 접근, 매수적 접근만 한다고 해갖고 해외 선물 시장, 파생 시장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오랜 경험으로서 좀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확인하자면 100달러 간 적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 테이퍼링 실시하고서 100달러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하면서부터 매도 추세가 형성된 거예요. 그 시점에 맞춰서 유로도 테이퍼링이 시작했을 뿐이지 100달러까지는 무난하게 갔었고 테이퍼링에 대한 유로존의 상황이 좀 더 중요합니다. 종료를 선언한다면은 달러가 올해 고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해서 뭐 투자 전략, 가격대도 설정도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을 함께 좀 도와주시는 것이 더욱더 전문가의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런 다양한 시황과 전략을 함께 해주시는 혜영 마스터님 다시 한번 좀 톡스타도 뭐 함께 참여하시면서 실시간 리딩도 함께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꾸준하게 저희가 또 해외 선물 방송이긴 하지만 선물 관련돼서는 함께 좀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끝자리 7008님 보내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 매수를 두 계약 보유 중인데 내일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긴박합니다. 야간장에서도 매도나 홀딩 중 방향 부탁드립니다라고 지금 시각 11시 28분이니까 현재 야간 장에서 좀 다른 방향성을 좀 나타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국내 증시 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 쪽으로 홀딩해서 일단 내일장 쉬어가잖아요.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 국선 보실 때 여러분들 미국 증시 보세요. 미국 증시 지금 홀딩 중이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오버나잇 포지션을 좀 들고 하시는 편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선은 그 데일리 매매로 적합하지가 않다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장기물로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국선 자체를 좀 안 보는 이유는 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국선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까봐 국선 자체가 여러분들 그 갭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장중에 이제 만약에 급하게 여기서 오늘 나스닥 자체가 완전히 급매도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수요일날 무조건 갭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데일리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 장중에 나스닥 변동에 대해서 집중을 포커스를 좀 맞춰야 돼요. S&P나 데일리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근데 장중 이제 오버나잇 포지션이라든가 좀 길게까지 끌고 가시는 분들은 나스닥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근데 나스닥 자체가 굉장히 박스랠리를 흘러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이다. 그러면은 국내 선물도 이제 조금 관망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선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국선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장중에 휴장이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휴장이 너무 많아요. 좀 그냥 안 보고 지켜볼란다 이런 건 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딱히 왜냐면 해선은 이제 종목이 여러 종목이잖아요. 근데 국선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항생은 하지 않습니다. 예, 항생은 좀 다소 리스크가 너무 큰 종목이라 항생은 하지 않고 나스닥 오버나잇 포지션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평단가가 조금 많이 낮아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나스닥 자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나스닥 자체 이거 밀리면은 예, 국선도 이제 청산을 하세요. 예, 나스닥 기준선이죠. 기준선 밀리는 그림 그려지면은 이제 국선도 청산을 하세요. 그러면은 나스닥 자체가 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돼요. 지금은 보유를 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 지금 보유를 예, 하셔라. 지금 보유하시고 네. 내일 이제 나스닥 자체가 이제 만약에 이제 나스닥을 잘 보세요. 나스닥이나 S&P 지수를 잘 보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이거 무너지면요 야간에 이제 갭 발생하고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국선 자체가. 근데 나스닥 자체가 만약에 그 기준선 하회로 이탈되는 그림이 있다면은 국선도 이제 매수 포지션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좀 보유하세요. 예. 왜냐면 지금 아직 매수 추세잖아요. 네네. 그럼 국선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증시는요, 여러분들 그 제가 좀 설명을 드리지만은 미국 증시 다이렉트로 받아요. 우리나라는. 예. 선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움직여요. 거의 일치해요. 거의. 하지만 갭이라는 게 생겨요. 왜냐면은 해외 선물은 23시간이지만은 국내 선물은 시간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일리 매매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국내 선물은.
장중 오버나잇 포지션이라든가 그런 포지션으로 좀 적합한 종목이지 국내 선물이라는 게 해외 선물 자체는 그렇게 23시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국선은 대리매매 휴장이 많습니다. 휴장이라는 거는 관망할 장이 많다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은 미 증시 이제 기준선 좀 이탈하면은 이탈하는 모습 그린다면은 그때 매수 포지션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알겠습니다.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국내 선물을 매수를 두 개 보유 중이시기 때문에 내일 쉬어가는 흐름 이후 또는 현재 야간장에서의 대응을 좀 기다리고 계셨던 시청자 분께 다시 한번 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 쪽에서는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 쪽으로 꾸준하게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승 추세로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이후에 다시 좀 청산에 대한 시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말씀 다시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좀 상승 쪽으로 돌아선 이후에 2750선 현재 지지가 되고 있죠. 0.15% 상승세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7180.25포인트로 0.43%까지 올라오면서 꾸준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뭐 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뭐 내일장 저희가 또 현충일로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 해외 선물 안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셔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끝자리 26051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내일 방송 오시는데 해외 선물 전망, 전반적인 시황이나 포인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방송을 참고를 하시면서 내일장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시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유튜브에도 계속적으로 함께 올려주신 질문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에 질문도 올라왔는데 내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원유재고 발표에 대한 부분도 전망 궁금하시다라고 계속적으로 내일 휴장이 아니죠. 저희 방송이 좀 쉬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해영 마스터님 일단 해외 선물에 대한 전반적인 시황이라든지 포인트 어떤 점을 좀 먼저 들 수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유로 조금 집중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유로 매도적 접근이 내일도 허용될 것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사하네요. 네. 오일은 관망이에요, 오일은.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재고 설명 드렸는데 재고요 이제 하는 날 있고 안 한 날이 있어요. 하는 날 있고 시황이 분명하면 하는 거예요. 재고는 왜냐면은 이제 거래량이 너무 터지기 때문에 진폭이 너무 터져요. 강한 지지라든가 그런 자리 체크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식으로. 만약에 원유 재고 같은 경우 기다리면은 잠시만요. 네. 지금 여러분들 지난주에 원유 재고가 터졌으면 이제 상방을 많이 갔었는데 한순간에 밀렸죠. 그래도 매도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시황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시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요 지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라인이라든가 중요한 그 상황, 그 시황 자체를 읽는 상황 그리고 시황이 놓여져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은 재고는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지지 맞는 상황에서 재고가 눈에 안 띄죠. 그죠? 지지 라인 벗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상황 안에서 만약에 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재고 패스하는 거예요. 재고 패스하는 거예요. 그죠? 좀 정정하겠습니다. 유로만 집중하는 거예요. 유로. 네. 오일은 $66 올라갈 때까지 웬만하면 손 안 대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네. 네, 오일은 조금 지어주세요. 66달러. 그럼 내일 재고는, 수요일 재고는요, 그냥 66달러 넘어가는지만 테스트하는 구간이에요. 재고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확률만 낮아져요. 오일에 대해서 강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재고로 매도로 매쉬팅 먹고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매매했다가는 굉장히 리스크 있는 매매를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 시황 안에서는 지금 이 지지라인, 이 하단 지지라인 이 안에서는 매매를 쉬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재고 자체는 개인적으로 관망입니다. 66달러를 넘어가는지만 그것만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냥. 그럼 유로를 매도적 포지션을 한 번 더 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내일 포커스를 맞추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야겠죠. 오늘 개인적으로 강한 지지는 여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톡스타에 언급드리는 거는 뭐였냐면은 이 지지리가 깨지면은 유로 매도적 접근이 허용이 됩니다. 깨지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강한 지지가 계속 부딪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이제 달러가 매도 포지션 나오다가 헤드앤숄더가 적용이 되는지 그 상황 자체를 테스트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매도적 접근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지 이 구간 자체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설명드리는 거고, 네. 내일 자세한 거는 또 톡스타를 통해서 얘기 드리도록 그러네요.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중요하게 볼 자리는 없는 것 같고 자세한 거는 그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거 좀 중요하게 봤어요. 네, 달러. 이거 지지 넘어가면 유로 매도적 접근으로만 무조건 접근하라. 그래서 지금 쭉 올라가는 그림 자체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강한 지지가 버티고 있는 게 깨졌기 때문에. 그럼 내일 매도적 접근을 한 번 더 허용할 수 있겠다. 이 정도 판단만 가지고 데일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좀 네.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해서는 유로에도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유효적인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오일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망을 하시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수요일이기 때문에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원유 재고가 좀 감소를 했는데도 가격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내용대로 휘발유 정제유는 재고가 좀 증가를 했고 거기에 미국 생산량도 좀 최대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가격대가 하락한 상황인데요. 자, 내일장에서는 지금 지금의 현재 이슈가 가격을 좀 비해가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터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좀 다시 주시겠어요? 네, 지금 재고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재고는요 이 양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예, 재고는 여러분 재고에 대한 재고의 예상치보다 많다 적다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제가 이건 경험으로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시황이 있냐 없냐 그 상황이 더 중요해요. 오일에 대한 어떤 상황이 매도적으로 내려갈 만한 포커스가 쏘여져 있냐, 위에서 이제 롱 포지션이 청산될 만한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냐, 이거에만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그 재고 터진다, 강한 지지까지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매도 포지션이 지는 거죠.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왜냐, 재고는 단순히 거래량 터지는 그런 시점이기밖에 성립이 안 돼요. 재고 거래량 그 양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 깨지실 거예요, 앞으로. 왜냐면은 재고량 자체는 의의를 두지 마세요. 단순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시점이구나. 이 정도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언급을 드리자면. 네.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내일장의 오일에 대해서도 함께 좀 짚어드리는 상황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가격대 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64달러 중반대 회복한 이후에 64.78까지 다시 후반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방송이 쉬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외신 쪽의 소식도 궁금해하시고 또 마스터님의 전략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캐스터님 뭐 외신 쪽에서도 뭐 계속해서 소식 들려오면은 내일장에 대한 전략 함께 좀 추가적으로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크루드오일이 64.83달러입니다. 앞서서 마스터님의 전략은 크루드오일이 66달러 좀 안착 이후에 짧게 매수로 보시고 그 이후에는 긴 추세는 계속적으로 매도 쪽으로 바라보신다. 55달러까지에 대한 하락세를 계속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내일장에서는 좀 관망하시고 유로에 대해서 집중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 질문도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자, 끝자리 490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마스터님 파운드 오늘 지표 호조로 상승했는데 파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앞서서 유로에 대해서 워낙 좀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파운드에 대해서도 같은 통화로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브리티시 파운드 먼저 현재의 가격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브리티시 파운드 오늘장은요. 0.17% 상승하면서 1.334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추세로 봤을 때는 최근에 단기적인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유로와는 조금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같은 흐름으로 보시나요, 혹시? 어떠실까요? 저는 같은 흐름으로 보고 있어요. 아, 이게 영국 그래요? 지표가 네.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 파운드 보시는 분들은 달러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유로랑 같은 흐름이 거의 일치해요.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한 90% 이상 정도는 달러 인덱스를 보고 파운드도 거래를 해야 된다. 근데 유로랑 이제 달러는 거의 이제
이 100%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거의 99% 이상 반대로 흘러가잖아요. 반대 통하다 보니까. 근데 파운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유로랑 거의 방향성 자체가 일치해요. 지금 달러가 상승하니까 파운드가 떨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이제 그 파운드 지표 발표랑은 저는 큰 연동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표도요. 중요하게 볼 게 있어요. 지표도. 여러분들 지표 다 보면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표가 이제 거래량 터지는 그냥 단순 지표가 있고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예,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그게 이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왜 봐야 되냐? 금리에 바로 다이렉트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지표를 제외하고 단순히 이제 오늘 같은 이제 그런 지표들 있죠. 그 졸트 같은 거. 네네. 예, 발음이 좀 이상하나? 이제 졸트 이제 노동회전율이라든가 그런 거 자체는 단순히 이제 거래량 터지는 지표밖에 안 돼요. 단순히 추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모든 지표 자체가 막 어떻게 나왔다고 해갖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시황이 살아있고 거래량이 터지면은 그 시황대로 움직여요. 근데 중요한 지지를 테스트하고 그것만 확인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추세선을 조금 이제 그리는 편인데, 여러분들, 이게 단순 추세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해외에 있는 트레이더들 거래하는 거 보면요. 다 이렇게 선망급구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신호 보고 하시죠? 신호 그거 맞지도 않아요. 웬만하면은. 이제 신호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분석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을 긋고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단순히 이제 수황 갖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기준이에요. 기준. 제가 매도를 보기 위한 기준, 매수를 보기 위한 기준. 그 기준의 레인지 범위 안에 벗어난다면은 거두절미 안 하고 청산을 해야 되고 그 수익 구간이면은 좀 더 여기까지 이끌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 잣대가 돼요. 잣대가. 그렇기 때문에 저항자리 체크하고 이 추세선을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선 자체가 몇 미리 보면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황이 매도 추세로 지난주부터 나왔으니까 이게 기준이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조만간 이 기준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 단기적으로 조정 자리가 올 것이다. 이 정도만 판단하는 부분이고 그만큼 시황이랑 이 추세선 이렇게 조금 많이 그려보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언급을 드리자면은 나스닥하고 항셍에서는 좀 추세선이 잘 안 돼요. 형성이. 이거는 좀 제가 톡스타를 통해서 언급을 드리지만은 달러랑 미국 10년물 채권 그리고 오일, 골드 이렇게가 제일 좀 잘 먹힙니다. 추세선 자체가. 왜냐면 추세가 잘 먹힐 만한 시황이 터지기면은 그만한 게 없어요. 이 선 긋는 연습 좀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브리티시 파운드에 대해서는 유로와 좀 같은 방향성으로 보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시간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1.3343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브리티시 파운드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상담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8804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자, 오일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크레도일을 65.10달러에 매수 3계약입니다.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라고. 일단 가격대를 65.10달러에 매수네요. 매수로 가지고 계시고 3계약이나 들고 계세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네.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포지션을 들어갈 저는 미리 언급을 드린 게 매수로 들어갈 만한 포지션은 아니에요. 근데 아니지만은 가능성으로 따지면은 저는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 지지 자체 넘어가면은 오늘 이 레인지 안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저는 예, 이 레인지 안에서 놀 가능성이 큰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지지 자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 구간 자체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 이 라인 자체에서 좀 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장기적인. 그리고 조정이 오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수 장기는 좀 아니라고 보는 편인데, 이, 만약에 64달러, 이 저가죠? 예, 64.2, 오늘 저가 자리가 밀린다면은 좀 과감하게 자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가가 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스팬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밀린다.
그러면은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네. 68달러까지? 네, 68달러까지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수익이 좀 크게 나겠죠? 예. 그러게 좀 더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리스크 자체가 손실 측면하고 수익 측면에 대한 가능성을 여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손실을 보면은 오늘 저가인 64점 초반이면은 100틱 정도 되겠고 윗단까지 68달러 가지면 한 300틱 정도 볼 수 있겠다. 그럼 수익 구간이 더 창출이 굉장히 크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겠다. 이건데 오늘 개인적으로 포지션 자체는 들어가는 포지션이 아니었다는 점을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매수적 포지션을 접근할 단계는 조금 아니었다. 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기다려보셔도 가격대에 좀 도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부분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 해운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함께 이어가는데 해운 마스터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네. 신세계에서 많은 이제 포지션을 언급드리지 못하는 점은 굉장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포지션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그런 기준 자체라든가 좀 좋은 자리는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서 톡스타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좋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손절도 들어가고 물타기도 안 합니다. 왜냐? 그 딱 지정한 값 아니면 저는 딱 보질 않아요. 그게 해외 선물의 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톡스타를 통해서 조금 이제 무료 방송이라든가 무료 강의를 조금 열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한테 앞으로 좋은 얘기라든가 좋은 시황으로 접근드리는 해양마스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나은 캐스터도 오늘 마지막 뉴스 함께 전달해 주실까요? 네, 지금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영국도요, 그날이 이제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합니다. 그 하원 의원에서 브렉시트 법안을 이제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 국민들도 이 지금 국내 상황에 큰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파운드라든가 또 유로라든가 이 부분에 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은 이제 방송이 쉬지만 또 계속해서 저는 또 뉴스를 지켜보면서 모레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현충일로 인해서 저희 신세계 하루 쉬어갑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목요일장에 다시 뵙도록 하겠는데 내일장 휴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부에서도 알찬 정보 저희가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목요일 10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